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또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예. 그것을 같이 나누고 돌려줘야 된다는 어른으로서의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예. 멋진 선물을 살면서 워낙 많이 받아서 그만큼 부담도 커집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만큼 돌려주고 감사해야 합니다. 참 의연하고 멋진 분이시네요. 예. 또 이분이 진짜 참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또 너무 귀하다고 보면 이게 어른들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이런 분들이 존경받고 영혼을 남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예,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글을 혹자들은 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거냐라고 묻지만 사실 글들을 잘 읽어보면 정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 좀 삶을 이렇게 건성건성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누구보다 치열하게 특히 그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또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세월이라든지 시간의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들에 대해서 이 말을 옮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맹목적인 낙관 예. 혹은 고의적인 무지 우리가 이런 것들로 삶의 중요한 대목들, 세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그냥 뭉개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모지스 할머니의 말은 언뜻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편안한 긍정으로 우울한 세월을 살아낸 사람이 편안한 믿음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정말 공감이 들어요. 이런 맹목적 낙관이나 고의적 무지 이런 어려운 얘기는 할머니가 하신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할머니의 얘기를 읽다 보면 아 이런 것이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든지 혹은 이런 것이 지혜가 될 수 있다든지 하는 거를 이제 반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 나 정말 할 거니까 두고 봐라. 정말 인생은 심심할 틈이 없다. 나는 85인데도 심심할 틈이 없고 일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늘 뭔가를 하는 게 너무나 좋다. 그래요. 사실 제가 왜 웃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왜 웃었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70이라고 왜 새로운 것 그러면 이제 그래요 나도 아우.